야, 저 뭐야? 아니, 너무 어려워, 코스가, 인간적으로. 원래 못 친 사람들은 다 어렵게 배우는 거야. 오, 컨시드. 아, 쫄았어, 쫄았어. 오! 이야, 야, 이거 뭐야? 진짜 정확하다. 참난. 파찬스, 셌어. 오, 오. 셌다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좀 재밌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바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인테리어의 왕자라고 하기에는 머리숱이 좀 없죠. 그쵸, 좀 없죠. 우리 상무님이 골프에 좀 진심이에요. 그죠? 그럼요. 제가 보기에 실력을 늘지 않는데 우리 상무님 특징이 뭐냐면 미친 비거리가 있어요. 저 드라이버가 뭐 잘 나갈 때 한 300야드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나가죠. 근데 이제 방향 제어가 잘 안 되죠. 헛소리고요. 이 영상 왜 찍느냐. 자, 우리 골프 치는 분들은 파크에 대한 걸 하면 아, 그거 뭐 어르신들이나 치는 거지, 시니어들이나 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골프만 쳤던 우리 상무님이 파크를 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골프도 되고 파크도 되고 퀴즈가 되는 걸 새로 출시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많이 쓸 것도 없어. 하나만 써봐. 그러면 파크 인력을 흡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골프만 치던 사람들이 지겼거든. 그래서 파크 한번 쳐볼까? 라고 하는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짠 거 없습니다. 바빠 지금. 이런 거 짤 시간 없어. 상무님도 솔직하게. 지금 처음 잡아보면 돼, 깃대를. 아, 그래요? 깃대? 이 아저씨가 지금. 자, 그러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랑 상무님이랑 라운딩을 해볼게요. 제품도 한번 보시고. 아, 팔아줘야지. 그죠? 그럼요.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가 스크린 골프가 있고, 키즈가 있고, 파크가 있고, 오늘은 파크로 들어가 볼게요. 골프장 어디 가볼까? 제일 어려운 데 가요. 제일 어려운 데 가자고? 사실 제일 어려운 데가 내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죠, 난이도. 아, 난이도. 그래, 제주 갑시다. 멀리 가는 쓰지 맙시다. 예. 그냥 갑시다. 117m. 역시, 자. 왜 난이도를 이렇게 어려운 걸 골라? 오, 잘 치는데?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뭐긴 뭐야, 오비지. 저렇게 나가는 거 봤으니까 나는 조심해서 쳐야지. 안 오비, 안 오비. 오비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자, 다음 거리. 와,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33m네. 예, 네, 33m인데 이렇게 돌려야 돼. 가능할까? 벙커. 오.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여기서 오비 났구나. 8m. 오. 오. 좋았어. 야, 이 컨실 멀었는데. 자, 나도 8m. 이게 참 어려워. 러프 때문에 패버이네. 오. 컨시드. 아, 쫄았어, 쫄았어. 이야. 자, 보기. 보기 했습니다. 나이스 인! 오. 와우! 보기 아니야? 아니요, 오비차 오비. 자, 더블 보기. 그 1점 차. 예, 칩쇼. 아, 제가 무너져. 예. 골프로를 따르니까. 와, 좁아. 개미열이야. 예, 153m. 와, 153m를 어떻게 치냐. 이게 지금 골프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탄도가 높아요. 야, 잘 갔어, 잘 갔어. 최고야, 최고. 야, 그래도 세게 친다고 세게 쳤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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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 그만 가. 스톱, 스톱. 그렇지. 러프. 네. 야, 자료 홀인원 가능하겠네. 홀인원. 홀인원, 찬스. 오비야. 볼 것도 없어, 이건. 오, 뭐야. 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우. 어우, 왜 이렇게 어려워, 또 이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게 어려워요. 지금 뭐. 아, 상무님이 오른 데서 치자며. 이 나무 사이 뚫고 가야 돼. 맞아라. 야, 쫄았어. 아니, 20m 치래갖고, 거기서. 아, 이제 좀 겸손해지죠? 어, 75m. 또 쳐야 돼? 그럼요. 아, 지겹다. 오, 나와서. 오. 아, 생각도 거의 안 굴러가네. 야, 근데 그래픽 좋지 않아? 예, 좋아요. 진짜 좋죠? 생각보다 공이 안 굴러가네. 힘드네 이게. 야, 오비 날 뻔. 34m 남았네 난.
근데 헤비러프 34m. 야! 아, 쫄았어. 생각보다 어렵네. 어우, 이게 양파인데. 양파인데. 오, 이거?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잘 쳤어요. 야, 이래 양파인데? 15m. 야, 왜 이렇게 절지? 너무 아까워, 이거. 그니까, 얘가 또 무서워. 넣어야 돼, 무조건. 자, 무슨 찬스인지 모르겠어요. 자, 서드샷이니까, 파 찬스, 센서. 센서. 오, 센다니까. 센서 정확하다니까. 아, 생각보다 힘드네. 양파. 똑바로 보세요가 제일 힘들더라. 8m 정도 되네. 또 여기 높이가 0.2니까. 아, 야, 이걸 못 넣냐? 야, 씨! 아, 똑같이 양파인데? 아니야, 양파는 아니야. 야, 이걸 못 넣어? 아, 똑바로. 자, 헤드 금지. 우측. 어, 나이스. 아. 자, 3점 차. 아, 4점 차인가? 일단 공 줍고. 공 줘야 돼. 이 공기는 게 이기네. 자, 여러분, 무조건 오토티업 설치하셔야 돼요. 어, 힘들어, 힘들어.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영어, 타이완, 재패니스, 베트남 등등의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가격은 499만원이에요. 기간 한정입니다. 18m. 아, 이거 홀인 하실 것 같은데, 기분에. 제 기분에 나도 할 것 같아. 오비다. 어, 아니야. 오. 어, 오비 아니야, 오비 아니야. 오! 야, 야 뭐야? 이거 진짜 오, 정확하다. 참난. 자, 쳐요. 우와, 잘 쳤다, 이건. 일단 와, 거리감 죽이는데? 일단 올리는데. 거리감 죽여요. 자, 러프에서 거의 한 20m. 어렵다. 세다. 야! 세. 야! 세. 야, 저거 좀 들어가 주지. 아, 참. 야, 신중해지고 있어. 처음이랑 자세가 달라, 지금. 이야, 들어가! 이야, 봤죠? 아니, 더블이. 쳐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어렵고. 네. 재밌네. 생각보다 어렵고 재밌어? 네. 그렇지. 오. 뭐야? 아, 버디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까지. 야, 이거 대회하려면 연습 많이 하면 되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오늘 패치를 했어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패치가 되고 있는데, 거리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 마찰 계수, 뭔지 모르죠?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자, 오른쪽으로. 자, 슬라이스를 내면 돼. 미친 듯이 치고. 안 났어. 훅이 났어. 일부러 내가 슬라이스 낸다고 지금 했는데 안 나네. 와, 잘했어. 이게 슬라이스가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일단 야, 어쨌든 럭키. 아, 뭐야? 오비. 야, 저 뭐야? 아, 너무 어려워 코스가 인간적으로. 원래 못 친 사람들은 다 어렵게 배우는 거야. 아니, 오비가 나잖아. 어? 이런데 이기는데? 이 또 나무 있어. 뺐네. 나무 사이로 빼서 오비야.
양파 끝났어. 빨리네. 아유, 잘라가야지. 몇번 오배니까 잘라가야 돼. 현명한 거지. 똑같네 골프랑 잘라가는 거. 아니 근데 상무님 골프가 더 재밌어 파크가 더 재밌어요? 솔직하게 모르겠어 지금 반반이야 지금. 반반이야? 솔직하게. 나는 요새 파크가 더 재밌더라. 야! 우와! 봤죠? 에프치가 나이스 나이스. 와 다음엔 좀 쉬운 코스에서 합시다. 이게 와, 너무 어렵다. 아유 강력하다 강력해. 아 많이 가게 되네. 욕심이 보였어요. 오 굿샷. 다 갔어. 이야 다 갔어. 와 넘치는 힘 나와 빡! 아 뭐야? 게임을 포기한 거야? 잘 쳤다 이건 내가 봐도 잘 쳤다. 야 이것도 쳐봐야지 느낌 나오네. 쳐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파크가 어렵네 쉽네. 나 솔직히 어려워. 솔직히 어떨 때는 골프보다 더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 딱 보면은. 이거는 진짜 똑바로 쳐야겠네 무조건. 네. 그러니까 골프는 어느 정도가 있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좀 마음 놓고 치잖아. 이거는 얘는 뭐 드로우골이나 패드골이나. 그니까. 오! 야! 나이스. 버디? 파. 자, 이쪽으로 했어. 자, 오늘 쳐보니까 어떠세요? 아, 생각도 어렵고, 좀만 배우면 재밌겠네요, 이거. 네, 생각도 재밌어. 예. 왜냐면 내가 빠진 게 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파크골프장 많이 가봤는데, 예.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재밌어. 그렇죠. 감을 좀 익히기가 나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새로 만든 제품 크리스 GTR 같은 경우에는 파크와 키즈와 스크린 골프 세 가지가 원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생동감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개발하면서 봐왔잖아. 그럼요. 근데 생동감 있고 지금 쳐보니까 재밌다. 네. 어떻게 다시 한번 치고 싶다. 치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치고 싶고 네. 필드 나가서 한번 쳐보고 싶고 네. 똑같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랑 한번 나가요. 요새 다 휴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바로 파크로. 지금 아무것도 내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룰이 골프랑 같아. 모든 룰이 골프랑 딱 같고 칠 수 있어. 골프는 처음에 쳐주고 치라면 못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골프를 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치는 거야 가르쳐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재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코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아직까지는 펀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 곳의 거래소와 지금 상장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 요새 블록체인 코인 생태계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 코인이 바라는 골프와 관광을 어울리는 실물 경제가 결합된 그런 생태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